성경 필사 해본 적 있어요? 네. 네, 성경 필사. 언제 해봤어요? 그때 천년 성체 할때 하고 이번에 그 뭐지? 청년부랑 중고등부랑 그다음에 그각 구역마다 필사해서 그거 책을 뭐 만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필사했는데 그저그 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팔 아파가지고. 아, 그 성경이라는 게 네, 너무 너무 두껍고 멀게만 맞아요. 느껴지고 그냥 보고 싶어지지가 잘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재밌겠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남혁이는 어땠어요? 성경 필사할 때? 일단 필사할 때 저는 첫장 쓰고 이제 팔도 이제 아프고 이제 살짝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 힘들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래서 한장 쓰고 잤는데 이제 자고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까먹은 것 같고 이제 제출하는 날까지 못 써갖고 결국 제출을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네 기억에서 완전히 그냥 그 다시 떠올리고 싶지 네네네 않았나 보다. 네네네 완전히 지워버렸나 네 지에 보다. 지웠죠. 성경 필사가 어떻게 성경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성경 필사를 하면 이제 가끔 옛날에 초등부 때 행사 같은 걸 하면 이제 성경 한줄 외우면 이제 달란트 아, 주고 이런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걸로 외운 게 이제 쓰다가 나오면 이제 반갑죠.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하면서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럴 때 기분이 좋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로 인해 기억한 게 아니라 원래 네, 원래 기억했던 알던 거 성경 필사로 알던 거랑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것도 뭐 소피아는 어땠어요? 저는 그거 약간 하다가 읽으면은 좀,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글귀처럼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쓸 때도 있는데, 주로 팔 아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쓴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대답이 중요하냐면 지금 네. 청년성체의 대부분 과제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거든요. 특히 맞아요. 마르코복음 필사 16장을 필사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보통 필사 많이 시켜요, 그거를. 저도 맞아요. 많이 시켰었고. 근데 과연 이 필사가 아이들에게 기억에 도움이 되고 정말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과제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시켜야지 이제 알았어. 근데 긍정적인 경험은 애들이 아닌 것 죽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막 창세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전에 보면은 막 레위기, 탈출기 이런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걸 쓰는데. 그래서 내용도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친숙해지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부터 특히 이렇게 친구들 나이에 하면은 오히려 너무 더 성경은 어렵고 맞아요. 벽돌 맞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바다를 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 맞아요. 네. 직접적으로 질문을 바꿔야 되겠어. 신부님이라면 네. 청년 성체 반을 이제 관리하게 됐어. 네. 과제를 아, 제가 내야 신부님이 돼. 됐어요. 신부님 됐어. 본당 신부님이야. 그러면 이제 성경 필사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아, 저안 시켜요. 성경 필사 시킬 거야, 안안 시킬 시킬 거야? 거예요. 그래. 잘하겠다. 아니, 근데 애들이 이거를 이제 쓴다고 해서 막 이제 쓰면 이제 더 싫어져요, 오히려 이제. 맞아요. 그럴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근데 진짜. 왜냐면 안 쓰면은 더 그냥 싫어질 것 차라리 가서 이사 보면 이제 밥 먹고 이제 친구들 놀고 하는 좋은 곳이 공간이 될수 있는데 쓰는 걸 이제 시켜버리면 이제 그게 공부방이랑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공부방이랑 뭐가 달라지나. 명언 나왔다, 오늘 다니엘. 아, 성당에 와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공부방이랑 뭐가 느낌? 달라지나. 명언이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어록에 남겨야 되겠다.